아슬아슬 두 남녀의 서스펜스 스릴러 극장 위험한 동화. 마보자, 뭐 오늘은 또 어떤 기사가 전 경기도지사 부인의 법인카드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지난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. 어? 야, 뭐 이리 사람이 막 죽어나거나. 이거 벌써 몇 명째고. 아이고, 아이고 무서워라. 아이고 무시라. 아유, 우리 오빠 나야. 건스터, 그 듣자 그 바깥 양반이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 만났다면서요. 아유, 리듬을 타고 난리야. 아유, 우리 아저씨가 그 저기 뭐야, 그 비행기를 좀 같이 탔나 봐. 그 문자 때문에 기사가 나와서 고생했다고 좀 위로 좀 했대. 좀 도와줘요. 그럼 내가 뭐 질문하라 하겠습니다.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,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차별하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오빠 이거 혹시 퀴즈야? 당연히 안 되지. 그럼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나라의 최고 어른이고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어느 한쪽 평만 들고 이카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아유, 이 오빠 오늘 왜 이렇게 퀴즈를 많이 내? 나 좀 도와줘요. 안 그래도 장관이 경찰 회의를 놓고 쿠데타니 뭐니 해석했어. 경찰들 반발이 더 거세지는 찰나에. 찰나에 무엇도. 그따 대고 국가 기강의 문란이 될 수 있다. 이카면서 말을 더 세게 해풀어가지고 이 반발을 더 키우지 않았느냐.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. 에이. 지금 편 나눠가가 갈등을 키울 게 아니라 이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조정자. 어? 아이고, 조정자, 정자? 정자. 아이고 오빠, 조정자 어떻게 알아? 저기 그 내 깐부 한 명 있어. 하만조 씨. 지금 그 정자 그 깐부 얘기가 왜 나옵니까? 그러니까 내 말은 네 편 갈랐어. 한쪽 편만 들면 오히려 이 갈등만 부추기게 된다. 예, 이 내부 총질 문자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? 왜 편을 나눴어? 양두구육이란 말이 나오게 하는지. 아유, 양두구육 나 그건 안다 오빠. 양꼬치에 맥주 한잔 하면 아주 그냥 아유. 보십시오. 아직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. 바깥 양반이 후보 시절 뭐라 했습니까?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? 근데 뭡니까 이게 뭡니까? 오빠, 이 오빠야 이제 3개월 됐다. 3개월. 확실. 아이고, 나왔다. 확실히 나왔다. 참말로. 대통령이라면 여당 비윤 친윤 할 거 없이 편 나누지 말고. 이 오빠 오늘도 말 더럽게 많네. 오빠 나 아까 양두구육인가 때문에 양국이 좀 먹으러 갈라니까 전화 끊어 빨리. 그 어디가 맛있습니까? 내가 아는 그 양꼬치 골목 가나? 아이고 참말로. 대통령 지지율이 또 뚝 떨어지가 28%란 말을 하려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전화를 끊어버려.
그래 그래 완빠가 니는 뭐 시험 봐본 적 있나? 오 애완견 유치원 들어갈 때 본 적 있다고? 그래 완빠가 이 점수가 이쁘죠? 28점이면 뭐 우체되는 기고 어, 에이 개 유치원 재수해야 된다고? 이야 뭐 옛날 이거 뭐 개콘 그 시청률 28% 나오면 캬 뭐 대박이었는데 뭐 대통령 지지율은 뭐 그게 아닌 모양이다. 이야 그나저나 이 나라가 말이다 뭐 쩔어야 될 텐데 뭐 걱정이야. 걱정.